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잠시만요. 네,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학교 따서, 오늘은 영어 선생님이 가기도 했어요. 제가 엑스트라 힌디 클래스가 있는데, 엑스트라 힌디 클래스에 물론 공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오늘 마켓에 갔네요. 뭘 사러 마켓에 갔다 왔어요. 네,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됐네요. Buddy Picnic. 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 शिक्षा समाप्त कर चुका था। हर एक को भूख लग रही थी। उन्हें भोजन खरीदने के लिए भेज दे। उसके शिष्यों ने कहा, पर यीशु लोगों को दिखाना चाहता था कि वो परमेश्वर पर भरोसा कर सकते थे।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가서 음식 가져오라고 하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वेतन चाहिए। उसके शिष्य बोले, तुम्हारे पास कितना भोजन है? यीशु ने पूछा।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에 더 알리고 싶어가지고 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너네들이 먹이지 않냐고 했냐고 했어요. 뭐 먹일 거 없냐고 했어.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고 너네가 왜안 먹이냐고 했어요. 월급을 훨씬 넘어서 사야겠죠. 5,000명 정도 먹어야 되니까. यहाँ पर एक लड़का है, अंद्रियास ने कहा, जिसके पास 5 रोटी और 2 मछलियां हैं। यीशु मुस्कुराया, काफी हैं। लोगों को कहो कि घास पर बैठ जाएं।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에겐 이 도시락이 있어요. 예수님 드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물고기 2개와 빵 3개였어요. क्या यीशु भूखी भीड़ को भोजन खरीदने के लिए वहां से भेजना चाहता था? हाँ या नहीं? इगल 눌러볼게요. 아니네.
तरह लोग सब तरफ पहाड़ के पास बैठ गए। यीशु ने रोटी और मछली के लिए धन्यवाद किया। तब उसने सबको देने के लिए उन रोटियों को तोड़कर शिष्यों को दी।예수님이 그걸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빵이랑 물고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빵을 들고 던졌더니 빈 바구니가 꽉 찼어요. 기도를 했는데 바구니를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들어갔어요. 예수 के शिष्यों ने रोटी और मछली पूरी भीड़ को दे दी। वहां पर 5000 पुरुष और बहुत सी स्त्रियां और बच्चे भी थे। सब ने भरपेट खाया। 그 안에서 그 아이의 도시락이 그 5천 명을 이 배부르게도 먹고서 12바구니나 꽉 찼어요. 더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있죠. 배불러서 괜찮다고 하고 있고. 예수는 किस चीज से एक चमत्कार किया और 5000 पुरुषों को और बहुत सी स्त्रियों और बच्चों को खिलाया। 네. इसके बाद शिष्यों ने बचे हुए टुकड़े इकट्ठा किए। केवल 5 रोटी और 2 मछलियों से 12 टोकरी भर गई थी। लोग जानते थे कि वो उनकी देखरेख के लिए परमेश्वर पर भरोसा कर सकते थे। 그래서 그 5천 명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갔어요. 열두 바구니가 남았죠.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예수 ने लोगों को भरोसा दिलाया कि वो उनकी देखरेख के लिए परमेश्वर पर भरोसा कर सकते थे, सही या गलत? 체크를 해볼게요. 맞았네요. 네, 이번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활동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이어서 안 할게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주고 있는 거를 할게요. 한 아이 우리처럼 조금 아이가 그 작은 것을 작은 걸 안 주었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은 배불리 못 먹었을 거예요. 네, 여기 제자들도 이 제자가 저걸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 없애겠습니다. 다 없앴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빵과 물고기를 갖고 예수님 몸통 반만 해요, 빵이. 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저는 해볼게요.
사람들이 거인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과 이걸 없애고 더 드실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됐어요. 배불러요. 여기 12바구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바구니가 남았으니 12바구니를 하는 게 낫겠죠?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12바구니를 돌려니까 엄청 자리가 꽉 차네요. 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어서 다행이에요. 버디 피크닉. 네, 오늘은 제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